안녕하세요. 아이와 놀면서 만드는 초등 포트폴리오 저자 김혜경입니다. 진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탐색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탐색 과정은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처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놀면서 놀이나 아니면 체험 활동들, 경험 등을 통해서 관찰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어떤 걸 잘하고 또 시도하고 좋아하고 어떤 거를 할 때 즐거워하는지를 잘 관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너는 뭘 할 때 가장 즐거워? 아니면 너는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주고 세 번째는 이제 진단 검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DISC 성격 유형 검사나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로 적성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검사들을 활용한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의 진로 교육에서 보면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로 인식 단계예요. 그래서 진로 인식이라는 것은 진로를 자기를 이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하는 것도 교육부에서 잡고 있는 목표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기 직종에 연연한다거나 아니면 남의 과시용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직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학벌 출세 위주의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너가 즐거워하고 또 마음에 맞고 너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골라야 한다고 이제 부모님께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직업 정보나 진로 정보에 대한 이제 폭넓은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항상 이제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접하고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또 이와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도서들을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또 스스로 자신의 지식 세계나 진로 관련된 정보의 세계를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좀 어렵고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자 역할을 해주는 것도 부모님이 꼭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꿈이 이제 정해지고 또 어떤 방향을 가야겠다라고 정해지고 나면 이제 구체적인 목표 설정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정하면 과학이라는 분야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과학 분야 중에서도 어떤 과학자가 될 건지를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 아이가 환경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환경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나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고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획들을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이 계획을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진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진로 로드맵을 세우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이제 맨 처음에는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커리어 넷 등을 이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진로 정보, 진로 수입에서부터 미래 전망 그리고 그 하는 일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된 비슷한 유사 직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직업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이 이거구나 하고 찾을 수 있고 그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는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학교나 과 아니면 뭐 전문가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그 다음에는 그 학교 전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해야 되는 일들을 어떻게 정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별로 내가 해야 되는 활동을 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할 건지, 경시대회는 무슨 경시대회를 보는 게 좋은지, 체험 활동은 어떤 체험 활동을 하는 게 좋은지 시기별로 정해놓으면 아이가 그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로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부모님 세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좀 내려놓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때는 국어를 잘하면 문과, 수학을 잘하면 이과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을 좋아하면 인문사회, 과학 계통으로 갈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 이해 지능이 높으면 법률 계통의 전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열린 시각을 가지고 진로 로드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7살 아이들의 65%는 나중에 지금 있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래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직업을 염두에 두시고 진로 로드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들을 진로 로드맵에 넣어야 해요. 너무 막연하게 넣으면 실천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초등학생의 경우에 지금 만약에 진로 로드맵을 짠다면 경시대회를 언제 어떤 경시대회에 참가할 건지 아니면 체험활동을 어떤 체험활동을 언제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세 번째는 자녀가 주도적으로 진로 로드맵을 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부모님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거를 진로 로드맵을 다 짜준다면 아이가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진로 로드맵을 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생각은 그 진로를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고 아이들의 꿈이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기를 이해하고 진로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격려해 주시고 그 과정에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 책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와 놀면서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친구처럼 체험활동에 참가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대로 부모님의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놀면서 만드는 초등 포트폴리오라는 책은 진로 교육이나 체험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부모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핵심 역량은 학습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활동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체험활동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경험이나 어떤 여러 활동들 속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찾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저희는 포트폴리오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게 도와주자라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는 아이로 키우자는 건데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다면 그리고 또 자기가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아이들이 찾기 쉽게 교과목을 통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어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어린이 기자가 되는 체험을 해본다거나 법률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어린이 법제관 되기, 뭐 법 탐험 캠프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들이나 체험활동들을 찾아서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이런 체험활동들을 여기서 정보를 얻었다면 진로 로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그리고 진로를 찾을 때까지 로드맵을 세워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